질문 하나도 드려요? 아 그럼요. 네. 단편은 몇 쪽까지예요? 장편은 몇 쪽까지? 아, 이런 거 되게 미시한 질문이 아니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구분을 잘 안 가요. 그게 그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제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네. 단편을 썼거든요. 원고지에. 그리고 나서는 주변에 이렇게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몇 장을 써야 이게 단편이더라고요. 아~ 그랬더니 뭐... 꽤 짧으면 단편이고 꽤 길면 장편이에요. 아, 이게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꽤 궁금한데요. 아, 근데 신춘문예나 이런 데는 기준이 있어요. 아, 있어요. 낼 때 공모전이니까. 원고지 장수로 뭐 이렇게요? 원고지 100매 내외라고 그러잖아요. 아, 내외. 내외니까 내외. 우리 200자 원고지 아시죠? 네, 네, 네. 그걸로 이제 작가들은 아직도 환산해요. 천자네. 네, 네. 2만자가 되죠. 2만자. 2만자. 2만자가 돼. 괜찮아. 저도 맨날 계산기로 돌려요. 무식한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네. 장편은 400명, 500명 넘어가면 벌써 장편이라고 생각하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분량, 이렇게 원고지 장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네. 이게 좀 복잡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막 이러면 장편이거든요. 아. 네. 단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편 읽다 보면 이거 안 끝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막 멱살을 잡고 아니면 뭐 남녀가 이렇게 드자비를 하거나 막 이런 장면을 보고 보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서 쓰면 그 단편이 돼요. 근데 내려요. 제가 궁금해서. 아~ 내려. 내려가지고 네. 혹시 무슨 일로 이렇게 싸우시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 뭐 남자 쪽 부모님도 나오고 여자 쪽 친구도 나오고 뭐 다 들어서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군요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장편이 돼요. 야 얘가 너무 재밌다. 좋아. 어떻게 말씀이 원고지세요? 내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